강한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테란과 저그 4대3으로 테란이 한 경기만 앞서고 있고 그 전까지는 3대3으로 동률이었던 그런 맵이었던 만큼 홈팀의 로키 박찬수 선수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주현준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뭐 저그를 상대로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8강까지 올라섰던 선수이니만큼 저그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주현준 선수가 봄팀 MSL 시즌3에서 멋진 저그전 실력을 보여주면서 양박이라고 불렸었던 박태민, 박성준을 모두 탈락시키면서 8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때 그 저그전 감각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박찬수 선수가 상대라고 할지라도 좋은 경기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테란 대 테란 성적은 꽤나 오랫동안 저조한 페이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저그전은 아직까지 건재해요. 5승 2패, 승률 70%가 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말씀을 마치신 순간 바로 이 박찬수 선수가 조인을 마쳤네요. 패자벌전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박찬수 선수의 모습이 먼저 드러났네요. 홈TV 로키투어 한시적인 박찬수 선수. 그리고 주현준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저그가 B조에서 두 명의 선수가 간 이유는 좀 궁금합니다. 네. 올라갈 만한 시점이 됐는데 추가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홈TV 스파키즈도 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두 명 남았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박찬수 선수는 여기 와 있고 패자벌전 와 있고 박찬수 선수가 어깨에 짊어지면 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2007 시즌 좋은 활약을 보였었던 저그를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봐라 그러면 박찬수 이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개인전에서는 아직까지 MSL 데뷔 무대에서도 첫 경기 패배했고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박찬 선수가 정말 좀 긴장을 좀 했는지 두 번째 세트에 와서 박진 선수에게 손발이 좀 꽁꽁 묶인 채로 당하고 말았죠. 예. 마법도 예. 박진수 선수가 노림수를 잘 활용할 거예요. 네. 분명히 박찬수는 투의 처리 빠른 태클을 탈 것이다. 그러면 쓰리의 처리가 아닌 이상 드론 피해 입었을 때 복구는 불가능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벌처 찌르기도 나름 양호하게 들어갔고 네. 근데 박찬수 선수가 저글링을 어차피 상대 입구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좀 공격적으로 쓰려고 하다가 데미지가 더 커졌었던 게 조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버스 앵글로 잡아본 이 박찬수 선수 이 마우스를 이제 계속 좌우로 움직이다가 좀 땀을 닦고 굉장히 좀 긴장되는 모양이에요. 네. 처음 와서 아주 오랜만에 이제 개인 리그에 올라왔는데 MSL에 그만큼 배짱 플레이 전마당에다가 이 특히나 박찬수 선수가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어를 상대로 예 네, 앞마당에 대놓고 지금 확장 물론 뭐 성공하면 뒷마당은 보장돼 있는 거니까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었어요. 예, 박명수 선수 그렇고 박찬수 선수도 그렇고 테란전 선스포닝 종종 하는 선수거든요. 뭐 맵은 다릅니다만 조디악이라는 맵에서 박명수 선수가 조병세 선수를 상대로 빠른 스포닝풀, 구드론 정도의 스포닝풀 지으면서 육저글링 러쉬로 데미지를 입히고 시작한 그런 전례도 있고 그리고 또 가운데 그 소로에는 저글링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불가능한 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현준 어디서 나오는 배짱인가요? 성적으로 성적에서 나온 배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확실히 저그전 마재훈 선수가 인정한 진짜 저그전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성적도 좋기 때문에 저런 배짱을 예. 부릴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패자부활전 아닙니까? 지면 탈락인데. 야. 주현준 선수에게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야, 상위 탑시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완전히. 예, 이렇게 고생하는 리그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성균 선수만 조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아, 뭐 그것도 박성균 선수 좀 쉽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예, 되게 고생하면서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탑시드권자들이 계속해서 탈락을 하면서 점점 볼 수 없는 얼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자년 한 해 정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이곳 MSL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무자년에 무자비하게. 앞마당 그다음에 뒷마당 이렇게 이제 3캐슬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이제 3캐슬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일단은 박찬수 선수는 만들어 왔고 상대방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앞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간 것이 당분간 저글링에 의해서 뭐 쓸리거나 이런 것은 또 아닌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출발은 뭐 양 선수 좋습니다. 박찬수 선수도 어쨌든 앞뒷마당 해처리 켜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고 그걸 찍어내면서 자원을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 주현준 선수는 과감하게 노베락 더블 커맨드를 시도했고 역시 또 아무런 타격이 없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테란이 조금 더 좋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로키라는 맵은 뒷마당에 뭐 가스가 조금 적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스 자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운영 싸움이라고 보는 게 옳을 듯 합니다. 야, 챔버를 뒷마당 쪽에서 짓고 있는 박찬수 선수입니다. 뮤탈리스크를 강력하게 쓰면서 바로 챔버에다가 미리 자원을 투자하는 체제이니까 지상 병력의 업그레이드가 충실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것을 하이브까지 물고 들어가서 울트라로 경기를 끝내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인데 결국은 포가스가 안정적으로까지 포가스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져야지만 그 전략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스파이어. 네. 또 그리고 뭐 울트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밍에 조금 늦은 타이밍에 베셀과 머린 많이 모아서 뛰쳐나오는 테란 병력에 한번 잘못 싸워서 쓸릴 수도 있어요. 마재현 선수의 경기가 그랬죠. 엔지니어링 베이가 혹시 안 올라가나 했었는데 데럭스 이쪽에 있었고 뭐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 타이밍 데럭스 3개까지 늘어난 시기 아카데미 불 반짝반짝 계속 들어와 있는 그런 타이밍까지 뭐 일단 주현준 선수는 바이오닉 부대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냥 정석입니다. 정석.